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는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4년 5월에 출고된 2014년식 르노 삼성 뉴 SM5 플래티넘 1.6 터보 차량입니다. 1.6 TCE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16,605km, 오토미션, 판매 금액은 650만원, 굉장히 가성비 좋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4년 5월 13일 출고 2014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16,605km. 와, 단순 교환이 되게 많네요.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 이렇게 이제 외관만 이렇게 교환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에요. 그래서 단순 교환 무사고로 판정이 납니다. 안에 골격 먹은 거라든지 용접한 자국이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룸이 없고 냉각순우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으로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사진, 전면사진, 측면사진, 측후면사진, 후면사진, 후방 센서 장착, 후방 카메라 장착, 앞좌석, 운전석 전동시트, 열선시트, 뒷좌석, 시트가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하네요. 핸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16,607km, 뒷좌석, 내비게이션, 버튼시동, 스마트키, 오토미션, 크루즈 컨트롤, 전자파킹, 카드키,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버튼시동, 스마트키, 블랙박스. 타입S 사제로 장착을 해놨고요. 블랙박스는 2채널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뒷좌석도 열선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엔진룸 타이어 상태는 한 20-30% 정도 남은 것 같고요. 만약 오셨는데 이제 교환해야 될게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 다 교환해드리고 있으니까 타이어 상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휠은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4년 5월에 출고된 2014년식 르노 삼성 뉴 SM5 플래티넘 1.6 터보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6,000km, 판매 금액은 6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